하가와가 도르트문트에서 우승을 했네 해도 우린 누가 있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있었단 말이야. 로비뇨. 자, 축구 유튜버가 리뷰하는 월드 베이스볼, 야구 월드컵이죠. 축구팬 입장에서 보는 한국 야구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황당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오타니 이전에는 투수랑 타자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 같이 못하는 거야? 아, 농담이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나름 박찬호 형님 경기부터 류현진 경기까지 챙겨본 적이 꽤 되고, 주변에 이제 야구하는 형들이랑도 친하게 지냈어서 주어들은 허접한 잡지식은 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타자 투수는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네, 오늘 이제 험난합니다. 그죠? 자, 우선 저 같은 축구 팬들은 월드 베이스볼이 시작한다? 몰랐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몰랐고, 호주랑 한다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또 5년간 유학을 다녀온 나라가 호주죠. 이 호주한테 우리나라가 8-7로 졌죠.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운 좋게 이제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좋은 로컬 학교를 찐 외국인들이랑 다녔어요. 일단 남자 일진들은 럭비를 했어요. 호주가 럭비가 가장 유명한데, 몸 좋고 잘생기고 비로소 럭비를 해야 여하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그 학교 다닐 때 그 럭비공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일진들은 거의 다 럭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크리켓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크리켓은 뭔가 이제 그렇게 남성미가 넘치는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까 크리켓은 인기가 많은데 크리켓을 하는 남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 확실히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의 그런 피지컬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얼굴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농구? 우리 농구부도 있었거든요. 호주 농구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짓궂은 남자애들은 게이라고 놀렸어. 크리켓 보이스 게이 하하하 이렇게. 자, 그랬고, 맞아요, 수영도 인기 많아요 호주에. 이안 소프라고 있죠. 자, 그리고 축구. 축구 개진따였습니다. 농담이고, 축구도 사실 우리 때만 해도 호주에서 큰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프로리그도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갔던 리그 대회를 이렇게 보면 호주가 나름 축구도 유소년 리그도 잘 활성되어 있었고, 대회 같은 것도 나름 많았고, 다만 이제 수준이 엄청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들이 유럽 느낌이었지. 이제 야구. 학교에서 누가 야구를 한다?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호주는 한국과 같은 프로리그가 없고 ABL이라는 이제 세미 프로리그가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참가한 이제 호주 대표팀의 모든 선수가 ABL 리그에서 뛰는 건 아니고,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뛴 선수들도 있고 KBO에서 잠깐 뛰었던 선수도 있고 그랬다는데, 이제 제가 찾은 게 맞나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선발 투수를 맡았던 올로클린을 비롯해 대부분은 ABL 소속 선수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ABL에서 뛰는 선수들 연봉을 찾아보니까 평균 2,3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셀러리 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ABL 역사상 최고 급여액은 441만원이라고 하네요. 월급 아닙니다. 연봉 441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한 시즌에 10주에 걸쳐서 가져간다고 해요. 돈을 바라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이 정도면은. 근데 세미프로라고도 보기 힘든 게, 호주 축구 세미프로도 연봉 2,3천 받는 선수들 꽤 있거든요. 꽤가 아니라 더 많이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제 아는 동생도 그렇게 받았고, 우리나라 축구 세미프로 연봉도 살펴보면 K리그 4 선수 최저 연봉이 2천만 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호주가 또 나름 야구 랭킹 10위이기도 하고, 호주의 야구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히려 유소년 야구팀 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적다는 거야? 자, 이런 호주한테 졌습니다. 그래, 뭐 축구도 뭐 사우디한테 질 수 있고, 아 잠깐만, 사우디는 아르헨티나도 이겼는데 좀 더 약한 팀이. 그래, 뭐 축구도 뭐 호주한테 질 수 있고, 뭐 올림픽에서는 뭐 뉴질랜드한테도 졌는데, 자, 한일전. 한일전은 이겨야 돼. 최근 축구도 한일전 졌는데. 자, 아무튼 한일전 선발 투수 김광현이 나왔죠. 야구는 잘 몰라도 김광현, 류현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정도는 제가 알죠. 비슷한 시대로 따지면 기성용, 이청용 비교하면 될라나? 아이, 무슨 소리야. 류현진은 MLB 투수 1위 했던 사람인데 기성용이랑 비교는 좀. 아니, 야구 인구 얼마나 되는데, 세계에서 몇 나라 하는데. 자, 이렇게 오늘 싸우려고 이 주제를 이제 가져온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평소에 야구를 챙겨보진 않지만 이제 한일전이라서 봤습니다. 김광현 여전히 멋있더라. 김광현은 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데, 맞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류현진 없는 게 정말 컸죠.
우리나라 1위 투수인데 저는 이제 축구 팬 입장에서 잘 모르고 들어도 멋있는 야구 명언들 있잖아. 류현진의 그 볼넷을 내줄 바에는 홈런을 맞겠다. 100%는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멋있어. 축구로 따지면 뭐 PK를 내줄 바에 골을 먹겠다 그런 건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손으로 150 던지는 투수는 지옥에서도 데려와라. 류현진 왼손 150이죠. 근데 류현진이 말했죠. 투수는 스피드보다 무조건 제구다. 축구에는 이제 이런 명언이 있죠. 축구는 번뜩임보다 기본빵이다. 죄송합니다. 숟가락 잘못 얹었네요. 축구는 왼발 메리트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자, 우리나라가 일본 대표팀한테 13-4로 처참하게 졌습니다. 최근에 축구도 이제 3-0으로 처참하게 졌죠. 우리는 항상 일본한테 언젠가는 그 따라잡히는 걸 넘어서 압도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야구, 축구, 인프라 저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엄청 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정신력으로 꾸역꾸역 잘 버틴 느낌? 이제는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축구에서는 그동안 뭐 일본 선수들이 아무리 뭐 해외파가 50명이 넘는다, 3군까지도 해외파다, 전설의 일본 1군 미토마가 요즘 개쩐다 해도 우리는 손흥민 EPL 득점왕에서 모든 게 끝났었잖아요. 최근에 또 김민재가 전세계 센터백 1위네 만에 하고 있고, 뭐 손흥민 이전에도 뭐 혼다가 AC밀란에서 무회전을 차네, 카가와가 도르트문트에서 우승 했네 해도 우린 누가 있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있었단 말이야. 축구는 지금까지는 자존심을 잘 지키고 있어. 너무나 다행히 월드컵 16강도 갔고, 우리한테는 이 자존심 진짜 중요하잖아. 손흥민 한창 잘할 때 일본 언론이 얼마나 배아파했어. 야구도 사실 오타니 나오기 전까지는 좀 비슷한 느낌 아니었나요? 뭐 마스 작가가 어쨌네, 다르비슈가 개잘하네, 노모가 쓰고 있네 해도 우리 뭐 투마치 토커 형님, 박찬호 형님도 있었고, 김병현, 류현진이 한때 투수 1위였던 시절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자존심에 버틴 건데, 이제 류현진 선수마저 황혼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야구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이제는 없는 시기가 잠깐이라도 온 것 같네요. 이제는 이정우한테 기대를 해봐야 할까요? 근데 아무리 이제 누가 나와도 사실 당분간은 오타니 앞에서는 좀 아무래도 초라해질 수밖에, 그쵸? 이건 뭐 우리나라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지금 오타니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 있죠. 그만큼 오타니는 야구계의 넘사, 어나더, 역대 1위 뭐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건 웃겼어. 이제 오타니 우리나라랑 할 때 첫 타석 삼진인가 당했는데 옆에 이제 채팅창에 바로 이제 개거품이라고, 오타니 개거품, 역대급 개거품. 아 웃겼어. 채팅은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축구에서만큼은 절대 오타니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기 손흥민이 나올 확률보다 일본 축구에서 오타니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자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많은 형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확인 사살을 위해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축구라고 불리는 리그는 K1, K2, 3, 4는 세미프로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나라 축구 프로팀 개수가 1부 12개, 2부 13개에서 총 25개. 이것도 진짜 많이 발전한 거죠.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J3까지 프로리그라고 명칭을 하는데 1부 18개, 2부 22개, 3부 20개, 60개 팀. 우리나라보다 35개 팀이나 더 있고, 프로팀 개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등록수인데 학원 축구, 클럽 축구 합해서 33,774명, 여자부를 제외하면 3만 1,000명, 일본은 783,209명, 여자를 제외하면 75만 명. 이게 이제 오래된 통계라 지금과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얼추 해도 3만 명 대 7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손흥민, 김민재를 이 3만 명 안에서 찾아야 하고, 일본은 손흥민, 김민재를 75만 명 중에 찾아야 하는데, 일본이 아직까지는 못 찾았지만 곧 찾을 것 같은 이유가 2021년 기준 57개국에서 뛰는 일본 해외파 선수가 307명, 이 중에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18명. 그러니까 21년 기준이니까 월드컵 이후에는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해외파 선수가 131명. 오, 맞네요. 근데 아시아를 제외하면 30명 정도라고 하고, 그마저도 우리나라 5대 리그 선수 현재 몇 명이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정우영. 6명이 끝이죠. 일본은 18명. 3배네요. 사실 일본 야구는 더하죠. 간단하게만 찾아봤는데 2017년 기준 한국 고교 야구팀 개수는 74개, 일본은 4136개. 야구가 더 처참하다, 어떻게 보면. 그쵸? 뭐 인구 수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대단한 거야. 군대 얘기는 이제 솔직히 너무 지겨워서 안 하고 싶은데, 말과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군 문제는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크고, 뭐 꼭 일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해외 축구 선진국을 따라가려 노력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옆에 있는 일본을 따라가려 노력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정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알짜배기로 정말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히 뜯어 고쳐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팬들이 정말 개입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는 축구든 야구든 진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틀린 선택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 밀리는 거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다. 틀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정말. 그래도 축구는 좀 다행인 게, 진짜 구자철 형님이 막 유소년에 엄청 노력하시고, 기성용 형님도 이번에 막 영국 가서 지도자 공부한 거 인스타에 올리고, 막 차두리 형님도 최근 그런 유소년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해시태그에 항상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없다, 샵 한국 축구 뿌리부터 튼튼히, 막 이런 식으로 선진 축구를 경험한 레전드 선수들한테 뭔가 그 기대를 걸고 싶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분들이 하면 뭔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저만 드나요?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유소년 시스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올해 K리그도 정말 잘 되고 있고, 이 조그만한 노력들이 이제 하나 둘씩 빛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거를 이제 방구석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고 또 원한다,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힘이 없잖아요. 제 힘은 여러분들입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